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신이라고. 멀리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죠? 이제 목포로 가셔서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 목포로 가셔서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 목포에서 들어가려고요. 오늘 갈 게 아니고 내일 올 거니까. 오늘 이거 연습하고 갔다 온 데서 좀 차 좀 이거 제주도는 비싸요. 뭘 하는 게. 이어서 좀 싹 해가지고 들어가. 저기 저 나무카센터로 보내게. 거기 한번 상이 싸게 해드릴 거야. 그거 좀 잘 안 한데 소개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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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해줄 겁니다. 잠깐. 문 나는 거는 60에서 80km 사이야. 한번 봐볼게. 그 지금 안 되면 타이어라도 한번 바꿔볼. 아래를 깔끔하네 사장님. 네? 안에는 깔끔해. 세참을 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또 우회전 없이 천천히 들어가세요. 아 그때 파고 나니까 좀 섭섭하긴 섭섭하네. 오래 타셨는데 여기서 우회전 하셔야 돼. 우회전요? 네. 중앙고속도로 12번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통행료는 3,400원. 맞아, 특장은 넘어져있죠. 맞습니다. 옛날에 그 축단을 한번 왔었는데 초창기에 축 초창기에 나왔을 때 이제 그때 따랐지. 내가 제주도 예. 이 18톤 차들만 있었는데 예. 축 따라가지고 25톤으로 한게 그때 25톤 차가 안 나왔으니까 아. 그 제주도에서 다섯 번째로 내가 했는데 그 그거 달아가지고 신장 과적도 몇 번 걸리고 우회전 아시죠? 미션 충격 또 있으시나 없으시나 한번 확인하시고 변속감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미션 충격이 사라질 겁니다. 약 300m 앞 하남 상단 1번로 방면으로 우회전. 그렇게 떼시죠. 알겠어요. 이제 가시죠. 우회전입니다. 신호가 걸리면 사장님 엑셀에서 미리 떼세요. 그래서 차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 예, 쭉 직진하십시오. 내비만을 무시하고 직진하십시오. 쭉 끝까지 가세요. 아유. 쌍용차는 연비 체크하는 게 약간 다르던데. 예? 쌍용차는 연비 체크하는 게 약간 다르더라고 일반 차들하고. 지금 원래 달고 나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뭐 다 뭐 소개하는 거 보면 좀 부드럽다 하는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 온다는데. 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아무 생각 이제부터 지금부터 느껴보십시오. 지금부터 예. 차장님께서 지금까지 운영하셨던 차의 중의 성능이 있잖아요. 예. 그것과 지금 후와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내가 운전하는 그 습관 그대로. 네, 그대로 하시면 당연히 그대로 하셔야죠. 예. 예. 그 전에는 이렇게 스타트 했을 때 어땠는데 지금 어떻더라? 스타트는 좀 그렇죠. 빠르기는 빠른데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비교하시고 또 이제 회전 방향 돌 때 속도를 드시고 다시 리스타트를 하시잖아요. 그때 힘 받는 거 그 전과 그 후 온 후 네 여기서 힘 받을 때 아 여기구나 이게 그렇죠 사장님. 잘 밟아도 그렇죠. 이게 살짝 오르막인데 지금 여기가 그렇죠. 사장님 네, 쑥 밀고 올라가네요. 그냥. 그렇죠. 그런 걸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의 상태를 잘 몰라요. 사장님이 잘 아시지.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차가 특징이 뭐냐면
엑셀을 밟으면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는데 지금 엑셀을 밟으면 밟을 때 바로 반응이 와서 힘이 차서 속도가 차서 차고 나갑니다. 자, 신호 좌회전 합시다.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하세요, 사장님. 우회전요? 좌회전. 아, 좌회전? 네, 왼쪽으로 좌회전 하시고요. 출력에만 저 이상이 있는 거죠, 이게? 아니죠, 상님. 모든 주행 성능이 다 좋아집니다. 다른 부위도 예, 그럼요. 아, 영향이 옵니까? 그럼요, 상님. 그래서 아까 미션 충격 그거 사라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게 그 뜻입니다. 왜냐면 저 좌회전 하십시오. 비보이 좌회전. 아니, 좌회전. 왼쪽 상님, 왼쪽. 좌회전. 예. 18개를 한번 올라가 보시게. 왜냐면 이제 변속이 되게 빠르게 됩니다. 다른 때보다 빠르게 되고요. 변속감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상님. 그러면 미션 충격이 많이 사라집니다. 조금 있다 그러십시오. 생각 잘하셨습니다. 네, 예, 생각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변속 충격, 미션 충격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꿀렁 해야 되는데 꿀렁 안 오고 밀고 나가죠, 상님. 지금 올라가는 거는 별로 느낌 모르겠네요. 예. 어쩌면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맞는 겁니다, 상님. 약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건 그게 맞는 겁니다. 이제 연료가 전하게 되면은 확실한 건데. 네, 왼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연료가 전하게 되냐면, 방금 올라오면서 RPM을 상 2000 이상 안 썼어요. 그대로 내려가십시오. 네, 다시 한번 언덕길 한번 해보시게. RPM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소비가 덜 되는 겁니다. 엑셀에다 덜 밟으니까 연료 소비가 덜 되고요. 지금도 엑셀에 뛰셨죠, 상님? 예. 예, 근데도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턴 유턴 하셔가지고요. 좌회전요? 예, 유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언덕길 있거든요, 상님. 언덕길 올라가실 때 RPM 봐보세요. RPM 얼마만큼 사용하시는지. 평상시보다 덜 사용하고 그 언덕길을 안 보고 다니니까 이게 아,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다녔구나. 이 작은 차 뭐 해봐요. 뭐 하겠는지 모르겠다. 이거 전화도 모르고 그리고 차가 막 되게 안 나가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나가니까 네,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상님. 유턴, 턴 하시면 돼요. 아, 바로 유턴요? 네, 엑셀을 턴 하시면 됩니다. 여기 언덕길 올라가 보시고요. 올라가는 게 수월하게 수월하네요. 그렇죠. 엑셀 많이 안 밟으셨을 거예요. 누구 하는 말을 밟아 갔다 가지고 올라가네요. 그렇죠, 형님. 그 느낌이라는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바로 그 느낌을 보시라고 언덕길을 제가 운행을 한번 했습니다, 같이. 여기서 SL8 뛰셔도 됩니다, 충분히. 계속 밀고 갈 겁니다, 사장님. 아니, 하도 그,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 그걸 읽어보니까, 예. 뭐, 100%는 아니라도, 그, 반은 안 맞겠나 싶어서. 아니, 솔직한 얘기예요. 네, 네. 그걸 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확인하시고 장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렉슨에다 해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이 차에다 할 게 아닌데, 사실은. 이거는 안 해도 되거든요. 기름 먹어봐야 이거 얼마나 먹겠어요. 원래 공인연비가 14.몇 km인데. 아, 잘 나오네. 야, 그것만 충분하거든요. 네. 충분한데. 나는 좀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그 편하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형님, 이제. 야, 이거 하면은 솔직히 또 바른 게 이 악셀레터를 좀 덜 밟으니까 네. 올라오는 소리도 적지 않겠나 네. 싶어가지고. 당연히 그런 그렇죠. 생각도 있고. 네. 그 지금 이거 해가지고 이 소리가. 지금 아직도 나는 거는 거의 그대로거든요. 올라오는데
지금 이 고무의 방음 장치를 한번 해보고 그래 안 되면은 타이어를 갖다가 진짜 돈 들여서 한번 바꿔버리겠어요. 이게 그 노면 소음은 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노면 소음 우리가 어떻게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물론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없고 네. 엔진 소음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네. 줄어들긴 줄어들거든요. 사장님 제주도 돌아가시면 제주도에서는 가져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8, 90, 100을 다니시더라도 엑셀을 살짝만 밟으셔도 항상 그 속도로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운전이 편해지겠죠 사장님. 예. 제주도 우회전입니다. 예, 우회전이에요. 역시 엑셀 밟으면 바로바로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1차선 타십시오. 네. 오른쪽 왼쪽으로 들어가셨고요. 제가 비보이 좌전하겠습니다. 훨씬 좋아집니다. 아, 훨씬 좋아집니까? 예, 훨씬 힘이 좋아집니다. 제가 끝에서 우회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마누라 차를 바꿔줘야 되니까. 오래된 거라서 그거는 저 SM3인데. 아이고 오래됐네요. 예, 차가 오래됐어요. 예. 차를 내가 이번에 세차를 하면은 눈치니까 그랬었어. 일부러 내가 지금 이거 아, 중고로 사모님 먼저 세차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바꿔달라고 또 생태 쓰면 어떡하라고요. 바로 이거 오른쪽입니다. 엑셀 뛰십시오 미리. 솔직히 해줄 에이. 돈도 없고 돈만 있으면 내가 해줄랍니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안 들어가도 되죠? 네. 아, 여기 되나요? 되나요? 이렇게 넣으십시오. 차 들 데가 없네요. 이렇게 넣으십시오. 차 들 데가 없어요. 따라 가시죠. 예, 그러시게 해주시오. 아휴,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